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유튜브는요, 선생님. 네. 유튜브는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해야 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해보니까 유튜브로 강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강사로서의 캐릭터를 잡고 유튜브를 했잖아요. 그냥 정말 어떤 컨텐츠성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제 유튜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업에서는 저 사람이 CS 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또는 CS 강의 현장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네, 그러면 기업 담당자들 중에 CS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특히 요새 좀 젊은 담당자들도 많이 생기니까 네이버 블로그는 기본이고 유튜브로도 검색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강사의 어떤 분위기, 말씨나 말투 이런 거를 영상을 미리 보고 싶어 하거든요.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파트너 회사를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영상 요구하는 담당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강의 하시는 분 영상 있으세요? 영상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최종 확정할게요. 그게 뭐냐면 최소 리스크를 만들고 싶은 거죠. 브로셔 아까 우리 보내기로 했던 제안서 되게 멋들어지게 보내가지고 딱 해서 섭외했어요. 어쨌든 섭외가 됐어. 좋아서. 했는데 막상 모시고 왔더니 강의가 너무 별로래. 그러면은 그 다음 재섭외는 이뤄질 확률이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 이미 이 사람이 강의를 어떻게 할지 감이 왔어요. 80%가. 그러면 그걸 알고 섭외를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이한 상황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근데 저는 블로그와 유튜브 중에 그럼 뭘 먼저 해요?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블로그예요. 블로그가 일단 첫 번째가 기본이 돼야 돼요. 블로그도 없이 유튜브를 한다는 건 약간 한 단계를 뛰어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뛰어넘는 게 좋은 단계로 딱 뛰어넘는 게 아니라 빈 상태로 뛰어넘는 거예요. 블로그로 아직까지는 비율적으로는 담당자들이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노출이 돼야 되고, 블로그에 갔을 때 이 강사가 장애 아동 교육을 하네,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 치료 교육을 하시는 분이네, 미술 심리 교육 컬러를 다루시는 분이네, 그걸 딱 느끼게끔 해주셔야 돼요. 블로그 일단은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근데 유튜브도 운영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저처럼 지금 이렇게 계속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때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유튜브 해야 되나 이러면 되게 부담되고요. 강사님이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미션은 본인의 제안서, 아까 말씀드린 제안서는 일단 첫 번째로 만드셔야 돼요. 네. 두 번째가 블로그예요. 그 두 개를 일단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유튜브 해보셔도 되고.